광주의 한 원룸. 지난달 11일 이곳에서 혼자 살던 44살 최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상 때문에 자기가 미안해서 안 오겠다고 생각해. 그럼 이제 나오는 거야. 아마 사람이 감이 있잖아. 이상해.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10년 전 아내와 이혼한 뒤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최 씨는 술에 의존한 채 살아오다 외롭게 숨졌습니다. 지난달 17일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50대 남성이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됐습니다. 지병이 있어 거동이 불편하기도 했던 이 남성은 나이가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사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고도인이라든지 또 아니면 장애가 있으신 가구 매월 이렇게 관리를 하고요. 그분은 64년생이시라 정기적인 방문 대상은 아니시고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경우 구청 보건소 등에서 방문 간호 서비스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나이가 미달인 경우 의료 소외계층이어도 뚜렷한 복지 혜택은 없습니다. 복지 정책은 현재 노인과 여성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장년층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복지 정책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나이에 의해 복지 수혜자가 일괄적으로 정해지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계층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